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가지나물입니다. 가지를 제가 잘라서 말려놓은 거거든요. 지금 여기에 국대접에 한 대접처럼 보이지만 이게요, 가지 6개를 말린 겁니다. 말리면 양이 확 주거든요. 제거를 나물 한번 활용해 보는데요. 저렇게 먼저 빨리 불리시려면 따뜻한 물에 불리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먼저 저는 찬물에 조금 불려서 하겠습니다. 한 시간쯤 불려서요. 좀 건져서 물기를 너무 꼭 안 짜셔도 됩니다. 대충 이렇게 짜놓을게요. 한 시간 불렸지만 아직도 쫄깃쫄깃쫄깃한 식감입니다. 이걸 가지고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가지를 볶을 때는요, 피망이나 이런 맵지 않은 고추 있죠. 이런 풋고추, 양파 이런 거를 넣어서 볶으시면 맛있거든요. 가지 말린 게 좀 양이 좀 작잖아요. 그러면 이런 거를 넉넉히 넣고 볶으시면 맛있습니다. 명절 때 이제 제사상에 또 가지나물을 올리거든요. 그렇게 쓰시려면은 요거 가지만 볶으시면 돼요. 자, 대파 반 뿌리 쓸게요. 풋고추는 이렇게 좀 피망이나 풋고추는 실을 조금 빼주셔도 되고요. 참기름과 식용유를 좀 반반 섞어서요. 참기름 하나, 식용유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거는 다진 마늘 한 스푼이고요. 대파입니다. 대파를 먼저 볶을게요. 한참 볶으면서요, 풋고추와 양파 익는 냄새가 솔솔 이제 많이 나면요, 여기다가 간을 좀 해보는데요. 저는 진간장 넣겠습니다. 진간장을 두 스푼. 그러면 고기 볶는 냄새가 나거든요. 소금을 반 스푼 넣고요. 제 영상에서는 이미 간장으로 볶는 게 있기 때문에요, 오늘은 들깨가루를 좀 쓸 거거든요. 들깨가루를 쓰면 또 부드러운 맛에 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참치액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지만 만약에 없으시면요, 멸치육수를, 그리고 물을, 멸치육수와 물을 섞어서 한 컵 조금 더 넣으시고요. 이렇게 해서, 그리고 불을 낮춰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퍽 끓여주겠습니다. 저렇게 가지도 조금 끓여서 한번 드셔보시고요. 조금 부드러워졌다 싶으면은요, 만약에 물이 별로 없으면은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. 물이 줄었으면 조금 더 채워주고요. 보충해주고.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이제 국물이 없어지거든요. 이렇게 조금 마른 가지는 약간 촉촉하게 볶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. 들깨가루를 넣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듬뿍 3스푼 넣고요. 조금 국물 촉촉하게 볶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. 불 끄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른 가지나물 들깨볶음 다 됐습니다. 상어 이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